Time to twice. 천천히.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 할 수 있어. Just together and then baby 지워라. 제니, 테리스입니다. 오늘은 K-POP 속의 한국어를 배워볼 거예요. 같이 배워보실까요? Let's go! 테리스 씨, 한국어 공부할 때 단어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끝말잇기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요? 그럼 한국어 단어 끝말잇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 자신 있어요? 오, 자신감. 그럼 끝말잇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잠깐. 왜? 근데 우리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네. 지는 사람이 커피 사기. 좋아요. 오케이, 할 수 있다. 자, 그럼 저부터 시작할게요. 나무. 무지개. 오, 개? 개, 개구리. 리리. 리리. 리, 리로 시작한 단어 많은데? 할 수 있어요. 좀만 더 생각해보세요. 아. 리본 있잖아요, 리본. 리본. 아. 괜찮아요. 다음번에 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 물론입니다. 다음엔 자신감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좋아요. 기대 많이 할게요. 사실 트와이스 멤버 중 쯔위나 사나는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로 단어 이어서 말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하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이런 거를 매일 하니까 한국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외국어는 매일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밖에서 일 때문에 한국어는 쓰지만 집에 가면 쓸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에이, 괜찮아요. 테리스 씨 진짜 한국어 잘해요. 완전 짱짱. 땡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럼 오늘부터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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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스 씨 한국어로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럼요. 뭐. 대한민국! 한국 축구가 사실 저 외국에서도 인기 엄청 많아요. 아, 축구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 다음에는 야구장 한번 꼭 가보세요. 한국 야구장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엄청 다양하게 많아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함께 가서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구장 탑3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두두! 치맥! 와, 저 치맥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저도요. 그럼 두 번째는요? 짠! 응원가! 응원가? 네, 응원가! 응원가가 뭐예요? 부산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외쳐라. 나가자, 싸우자, 우리 에베어스! 부산의 승리를 위하여! 뭔가 되게 신났는데요? 아, 이거 들으면 이길 것 같죠? 맞아요. 이거 들으면 100% 이겨요. 이게 응원가의 마법이죠. 그럼 세 번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 번째는 바로 응원도구입니다. 응원도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응원도구에는 전통적인 악기도 사용하는데요. 구, 징, 뺑가리처럼 전통 악기도 사용해요. 그 응원가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막 떨리는 것 같아요. 와, 나 야구장 응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진짜 재밌어요.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가요, 그럼. 가요, 지금, 당장. 지금? Time to twice. 천천히. 달콤하게.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 할 수 있어. Just together
get the and then be be 지어라. 우리 오늘 신나게 응원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커피도 마셨어요. 힙합과 함께하는 K-Wave 한국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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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